안녕하십니까. 저는 울타리스쿨의 간호사 진료기록을 맡고 있는 최혜선이라고 합니다. 제 옆에 계신 분은 울타리스쿨의 대표 박기옥 대표님인데요. 오늘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박기옥입니다. 오늘 인터뷰를 요청하게 된 건 현재 이곳이 2018년 울타리스쿨 지금 네트워킹 파티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. 네, 아직 울타리스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대표님께 울타리스쿨이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울타리스쿨은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오래되긴 했는데 현재 지금 만 이제 9년 10년째거든요. 네네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 진료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 청소년들 진료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에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울타리스쿨이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설립을 했고. 지금 오늘 이 네트워킹 파티가 올해로 3회째예요. 그래서 해마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,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오늘 또 마련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그 강사분들끼리 같이 만나서 뜻깊은 뭐 정보나 이제 인적 네트워킹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울타리스쿨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. 강사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은 조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일단 대표님께 감사한 거는 강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쪽 업은 거의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강사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2017년에도 제가 강사로서 그 강단에 서는 그 기회까지 정말 감사하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다양한 직군의 선생님들도 지원을 하시면 아마 되게 물론이죠.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멘토분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. 또 저희가 이렇게 해년마다 있는 그 네트워킹 파티에서 선생님들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울타리스쿨의 박기욱 대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